혹시 방송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접속을 안 하고 지금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두달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물타기로 385원 단가를 맞췄다. 주가 시황을 잘 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6월 22일 날 월물 교체가 되면 32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38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자,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거죠. 자, ETN하고 ETF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고 투자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285원인데요. 285원. 385원이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삼성과하고 신한과하고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 겁니까, 이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차트 좀 봐야 되는데. 어휴. 거의 뭐 13,000원짜리가 지금 이번에 급락하기 이전에 15,000원짜리가 지금 280원까지 빠졌는데, 어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지지? 이거 혹시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저는 ETN은 거래를 안 해봐서, ETF는 제가 뭐, 하긴 뭐 ETN이나 ETF나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약 4만 주 정도 매수하신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후원금을 어떻게 내냐. 참 제가 유튜브 개설하고서 후원금 받기는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해보셨어요? 아무리 괴리율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그건 너무 심하죠. 방송 지금 듣고 계셔서,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자, 보통 ETF나 ETN 투자하시는 분들이 괴리율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괴리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당연하게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상하 변동폭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종목은요, 차트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ETF나 ETN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S&P나 나스닥,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나름대로 맞거든요. 자, 제가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는 건데, ETF나 ETN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간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야간장에 이제 크루드 오일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ETF든 ETN이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상승을 주죠. 상승을 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히려 만약에 전날 만약에 10% 우리나라 주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가 올랐다. 그러면 10%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10%가 올랐는데 10%를 반영을 못하죠. 자, 반영을 못하는 걸 보고 괴리율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원칙은요, 괴리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ETN이나 ETF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의 선물에 준해서 그 선물 가치가 오른 것만큼 똑같이 ETN이든 ETF든 선물을 추종을 하는 상품이잖아요. 추종을 하는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10%가 올랐다 그러면 10%가 다 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 오르지는 않죠. 어쩔 때는 덜 올라야 되는데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자, 그게 이제 괴리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괴리율 때문에 이렇게 뭐 주가가 WTI 선물 그 상품을 수익을 똑같이 추정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괴리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산 운용사의 뭐라 그럴까요? 폭정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놀아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괴리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개미들이 뭐더 이상 말뭐할 말이 없는 거죠. 애초 처음서부터 상품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285원인데 285원인데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물타기 해서 385원이란 말이에요. 385원인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전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서부터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지난주하고 이번주는요. 나스닥으로 인해서 S&P가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은요. 자, 오늘은 나스닥하고 상관이 없고요. S&P하고 상관없고요. 제가 오늘도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5686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게 오늘의 주가는 그게 아니고요. S&P하고 나스닥이 오늘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 국제유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동영상 올린 거를 여러분들 아, 이참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오늘의 주가의 흐름은요. 오늘의 주가의 흐름은 어디에서 주가가 방향을 잡느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늘 제가 글을 써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9시간 전에 해외 선물 오늘 방향은 국제유가에 달렸다. 돈을 버는 비결 이렇게 공개를 제가 국제유가에 달렸다라고 제가 여기다 글 썼잖아요. 자,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주가가 반등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수익이 ETF가 날려고 그러면 국제유가를 보시면 되는데 잘하면 수익권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걸 보지 마시고 ETF 차트는 보지 마세요. 레버리지 차트는 저거는 허당이니까 저 차트를 보고 주가가 올라온다, 내려온다, 이 생각은 꿈에도 버리십시오.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ETF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제유가나 아니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은 괜찮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은 차트가 적용이 됩니다.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 원유는요, 원유는 워낙 장단도 많이 치고, 그리고 국제 유가에 따라서, 변동폭에 따라서, 시가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차트가 제대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차트를 보고, 아, 이게 올라갈 장이다, 내려갈 장이다. 물론 대충 윤곽은 잡을 수 있지만, 그거는 들쭉날쭉입니다. 그냥 지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ETF 차트를 보고 주가가 올라온다, 내려온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버리시고, 크루드 오일을 보시면 되는데, 자, 크루드 오일이 오전장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차트를 5분 차트로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5분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오전장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장에. 자, 오전장에 얘네들이 못 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 국제유가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S&P하고 나스닥이 오늘 오전 내내 못 갔어요. 상승을 못 했습니다. 자, 상승을 못 하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크루드 오일이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침서부터 물론 상승을 했죠. 근데 제가 중요 지표를 보는, 그 중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 지표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방이 오늘 아직까지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ETN이 내일 수익을 낼 거냐, 못낼 거냐는 크루드 오일 37.4가 깨지느냐 못 깨지느냐에 따라서 내일 수익권으로 괴리일 때문에 뭐못 올라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수익권이 날수 있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가 얼마큼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답변을 드리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방송 들으셨나요? 자,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 아까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후원금은 뭐만 원을 내든 뭐 2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후원금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키고 처음으로 제가 후원금을 받았네요, 회원님한테. 저희 카페 회원님이 후원금 내주는 거 말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게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아무튼 첫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제가 몇만 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5만 원을 지금 어디 가서 점을 봐도 5만 원은 내야 된다. 그래서 5만 원을 입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뭐 고맙고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제가 다 후원금을 도로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제가 올바른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문자로 이번 주에 고점, 저점, 크루드 오일, 중대 지표를 제가 첫 인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요,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답변이 됐나요? 자세한 거는 제가 문자로 다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니까 한 10분 안에 제가 특별히 핸드폰 문자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제 예측대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수익 잘 내시고요. 위험 관리를 하실 경우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금액이 절대 종가상, 오늘 종가상 깨지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제가 지금 다른 전화를 받을 일이 있어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문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게 뭐 아프리카를 얘기하면 별풍선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건데 아무튼 후원금을 처음 내주신 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만나시면 이 주식시장에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성함이나 뭐 닉네임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성토하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